하드 레코드 뮤트 좀 부탁드릴게요. 아, 더슨 포레스트. 그렇습니다. 참 좋습니다. 네. 아, 갑자기 생각난 게 있는데, 그 삼촌이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나서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방으로 부르셨어요. 어, 이거 깔아, 이거 깔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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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아. 방으로 부르셔서 침대에 앉으시더니 저를 세게 때린 건 아닌데 살짝 이렇게 매질을 하시면서 음악해서 뭐 할 거냐, 이렇게 저를 말리셨는데 그때 제가 울었거든요. 왜 때리냐고. 그런 기억이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삼촌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음악을 했어요. 근데 삼촌도 잘 되시고 저도 이렇게 잘 돼서 와 있는 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, 만약에 10대가 계시면 어른들의 말이 무조건 다 맞는 건 아니다 라는 아, 삼촌 디스 저기 네, 약간 그냥 장난으로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. 네, 네. 아무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네요.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. 네. 그래서 그 아이는 지금 자라서 제가 됐죠. 삼촌이 만든 호텔에서 네. 공연을 하고 홍보를 하고 홍보를 하고 네. 참 좋아요. 저도 이런 삼촌이라는 호텔 지으셔서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게 네, 참 좋습니다. 네. 저도 삼촌 참 좋아하거든요. 그렇습니다. 네. 그만하세요. 네. 네. 자, 마지막 곡으로 팝송을 하나 할게요.